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역시 장로하고 목사하고 만나면은 얘기가 잘 안 되는 거. 제가 보기에 대담에 저희 둘을 게스트로 하신 깊은 뜻이 있으겠지만 한 분 정도는 가난 성도를 한번 모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저의 경우도 저는 완전히 어려서부터 설득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예,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시기에 그때 한번 교회를 떠난 건 아니지만 가난 성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교회라는 조직체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서 거기에 인볼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으로 말씀을 하자면 그때 뭐가 제가 제일 몰랐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아마 성도들한테 잘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 시대에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개인적인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신의 신앙을 고백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적인 신앙 외에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도 안 하고 내 마음이 안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또 다른 교회도 많고 그렇게 그냥 간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몇 군데 교회를 갔는데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그러면 정말 가난한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거, 공동체적 신앙에 대해서 너무 약했던 것도 제가 목사님 말씀에 조금 덧붙인다면 그리고 장로님 말씀 처럼 저희가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잘 경험을 못했고 공동체 훈련을 목사님들 중에 잘 받으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 많으시겠지만 저도 특별하게 공동체 훈련이라는 걸 별로 받지 못해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더 많이 강조해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corporate worship이라는 그런 개념이 적다 보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거를 어르신들이 다 싫어하시는 거죠. 예배 방해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았나라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belonging이라고 말하는 내가 사랑받고 있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인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계속 퀘스천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항상 많이 듣는 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저희 교회나 또는 저 자신이나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왜 그런 질문이 항상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잠깐 좀 말씀. 이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니 저는 이 대화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시는 분들도 또 교회를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금 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목회자시니까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목회를 하실 때 제가 보면은 주류교회도 그렇고 한인교회도 그렇고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티칭이 재밌다. 나는 설교가 재밌다. 그래서 나는 설교만 할 거야. 그래서 큰 교회 만들어서 부교역자들 많이 데리고 그분들이 다 일을 하고. 근데 그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두 분 다. 목회는 티칭이 먼저입니까? 셰퍼딩이 먼저입니까? 성경에 엄밀하게 목사란 단어는 없잖아요. 패스터라는 단어가 아니라 셰퍼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 프리칭이라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셰퍼딩이 전혀 전대되지 않은 티칭 자체에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느 게 우선이다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너무 티칭만 하고 싶은데 셰퍼딩은 정말 힘들다.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목회를 하면 이게 고난이구나. 물론 설교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고난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에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기 싫으니까 자꾸
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주는 어려움, 저 자신도 이 부족한 인간성 때문에 자주 나오는 그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가면서 서로 지지고 복구하는 게, 저도 설교할 때 우리 지지고 볶아야 올바른 요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2세들이나 미국 목사님들이나 목회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0.1%에 달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있긴 있으시죠. 이미 이스타블리시가 다 된 교회에 어떤 분이 설교 목사로만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면 평생에 굉장히 공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티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설교만 하고 신방은 절대 안 가,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볼 때 저분은 왜 목회자가 됐을까? 차라리 교수, 신학교 교수나 하지. 근데 사실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셰퍼딩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미국 교회는 한 달에 두 번 당일을 모였는데, 한 번은 셰퍼딩에 관해서 교인들을 장로들이 맵을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을 하고 신앙 지도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당에서 보고를 하죠. 그 당에는 다른 치리는 하지 않고 그날 보고받은 교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목양이 힘들죠. 정말 힘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그러나 그 교회가 성화의 도구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목양은 정말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 안에도 많은 스몰 그룹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과연 그 그룹들 속에서 그런 목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정말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에 대한 형편을 헤아리고 있을까, 목양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패러처치 무브먼트라는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어떤 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도 어떤 것들은 커피 브레이크도 그런 비슷한 유지만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뭐 성경을 같이 읽는 그룹,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막 모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제가 다 이해하면서도 항상 그걸 보면은 반성을 하게 돼요. 교회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다라는 거 하고, 팬데믹 기간에는 교인들 이름을 다 놓고 그리고 항상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어디 있나, 어떤 분이 어려우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다시 팬데믹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막 그냥 행정 일도 있고 뭐 교회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성도들의 제기한 문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같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우리 장로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그립다. 왜 우리가 지금은 일에 쫓기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처럼 아까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 안에는 교회 지도부가 그 모임이 가지고 있는 셰퍼드의 기능을 정말 너무 많이 상실하고 있지 않나, 교회 지도자들을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팬데믹 지난 다음에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마음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어령 씨가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았을 때 교수로서 굉장히 유명하셨고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하셨대요. 당신은 존경은 받지만 사랑은 받지 못할 거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셰퍼드에게 애를 쓰고 정말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목사님을 존경은 할 거다, 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열심히 하니까, 하지만 사랑은 받지는 힘들다, 성도들이 사랑까지는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받아들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또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여전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 가난한 성도의 얘기, 교회 이야기 하면 늘 뭐 부끄럽고 교회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조금 그냥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디펜스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샤퍼딩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티칭만 하고 싶다 그런 패스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정말 제대로 전하고 싶고 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갈등이 있잖아요. 쉐퍼링도 힘들고 또 설교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것도 그게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말씀 통해서 감화를 받고 변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 간다는 것이 매주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한 일곱 여덟 번 하실 거고 적어도 좀 큰 사이즈라도 서너 번씩은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 가는 것도 또 번아웃 되는 게 제일 많은 게 셰퍼링도 그렇고 기대에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많이 번아웃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 두 번째는 그리고 셰퍼링 하는 마음을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돌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목회자도 사람이고 자기 성격도 있고 또 각자의 성격의 캐릭터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저 생긴 게 있고 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좀 똑같은 패턴인데도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차갑다 사랑을 많이 못 느낀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인데도 본인들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샤퍼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또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양과 말씀과 가르치고 신방하는 모든 일에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어하고 고뇌하고 있고 스트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님 목회자고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고 그냥 평신도로 있었다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 자기 똑똑한 줄 알고 그리고 이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고 잘못된 데 대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볼 때 제가 조금 더 젊지만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모습도 보면서 막 이렇게 교회가 이래야 되냐 막 이런 막 분노까지 막 생기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아예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은사는 티칭이었고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티칭 미셔너리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지금 목회자로 왔는데 제일 편한 게 가르치고 프리칭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고 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은 그냥 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티칭 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목회를 하게 하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교회 제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 교회를 붙들고 또 같이 이렇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들이 저를 보기에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부족하지만 작은 스몰 그룹에서 셰퍼링이 조금씩은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 격려하고 가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래도 기쁨을 누리시고 또 위로도 얻고 도움도 받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감사하고 그 일을 그냥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언제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냐. 그냥 그렇게 노력하며 가자.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제가 두 분께 그 책임 증언하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셰퍼링을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을 많이 세워서 네. 그분들이 정말 교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을 때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 케어를 잘 받지 못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한번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런 걸로 그 마음이 힘들어지시면 그것을 설득하고 다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그분들이 설득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딱 보신 게 있으니까 나는 그 마음을 변할 의도가 별로 없는 것처럼 항상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헤빌리하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러한 채찍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니까 이제 같이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분들의 인풋이 소중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교회에 참 필요하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시니까 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보통 새로운 성도님들 이제 교육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잘 오셨다고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 안 하다가 오신 분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교회랑 떨어져 있을 때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가난한 성도들 고민은 많지만 만날 기회가 없죠. 저희는 교회 오는 분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분들은 성도님들이 서로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다 만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 오랫동안 안 다녀서 위험하다고 뭔가 위험하냐면 신앙이 조금 이상해진다.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이상해진다. 아마 그분들이 다 공감하는 이유가 네. 그런 분들이 만나면 대화해도 그렇고 뭔가 안 통해. 부족해도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 우리가 서로 통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가 쉽게 되는데 이상해진다 그런 말을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을 얘기하셔서 공동체와 떨어지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자라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자라듯이 근데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몸이랑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그냥 개인 영혼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냥 개인 스스로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건 마지막 때 오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 자체를 뭐 성령의 열매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여주는 건 항상 공동체성이잖아요. 사랑하는 거. 혼자서 사랑 못하잖아요. 온유하는 거. 혼자 있으면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 참을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죠.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 나와 차이 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죄와 스트럭을한 공동체가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와 떨어져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할 수 없다. 부족하고 힘들고 고민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가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대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본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치고 본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초기에는 오히려 교회를 떠난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겪었던 아픔들이 있으시니까 그것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정말 예배도 예배답게 할 수가 있더라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에게 실망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더 없어지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든지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인간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교회 자체 단어 자체가 복수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인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체험하거나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더 나은 것이라고 처음에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겸손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또 하나는 이 공동체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삼위일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의 신앙으로서 도대체 순종이라는 걸 배울 수가 없다. 아까 뭐 사랑도 말씀하셨고 성령의 모든 열매도 말씀하셨지만 이 순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기쁨, 삼위일체가 주는 진정한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의 즐거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도저히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 난 우주적 교회에 소속돼 있는 교인이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우주적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동시에 지역적 교회를 세우신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성은 그것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즉 교리적인 혼동에 반드시 빠지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것이 순수신앙이거든요. 근데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단의 출발이 많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잘못된 가르침에는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신앙처럼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형제가 서로 어카운터빌리티가 없으니까 자기만 옳은 것으로 자꾸 생각되기 쉽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인터넷이고 책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기가 믿는 것의 대상이나 내용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편한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나 자신이 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신앙을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홀로 독자를 쓰기 시작하면 교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교만 제일 무서운 게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교만을 하면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죠. 이러한 것들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거나 십자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는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과연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성장 또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자인데 전도 같은 경우에 혼자 있으면 전도를 하면 그분 전도해서 어디로 보러 갈 거며 공동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공동체 맞아요. 교제도 할 수 없고 예배를 하면 혼자 예배하는데 예배가 정말 공동체적인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진 않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성도로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혼자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한 것은 공동체로 우리를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성도 세워가고 자라고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공동체로 애드하는 거지 그냥 개인적인 개인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섯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론으로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교제, 사역,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대사명인데 혼자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아주 부족한 교회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그곳에 소속돼 있는 것이 더 좋다.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은 마치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그 있는 것 비슷하죠. 위험한 것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교회가 신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이 왔을 때 잘못 판단했을 때 그럴 때에 그걸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독립교회에 있는 것보다 네. 교인이 개별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게 그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서로 장로들도 있고 서로 accountability가 있기 때문에 뭐 교단에 소속은 돼 있지 않지만 같이 연계하는 그런 fellowship이 있는데 성도를 혼자 있으면 완전히 fellowship 자체가 없어지니까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로 계셨던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드려요. 아, 집사님, 이제 우리 같이 와서 같이 성찬을 나누자. 예전에 있어서 교회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아닌가. 성도들이 성찬의 기쁨이라든지 성찬을 하는 이유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을 그렇게 오래 안 해도 신앙이 아무런 그런 그게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인터넷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배 안에 있는 그 공동체성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모여서 하는 예배의 귀중성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예식 안에 있는 성찬과 세례와 한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듣는 그런 기쁨을 혼자서 어떻게 누릴 수가 없잖아요. 좀 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사라지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으니까요. 참 그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인데 이렇게 대화에 참여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대화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실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교회를 떠나 계시거나 혹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들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